비정규직한 인물이 조선인 출신의 일본인 경찰로 나오고 열단으로 장입한 스파이로 나오니까 김정옥이 황옥 씨의 어떤 모델을 삼아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? 실제 인물 황옥은 위장 친일파인데 이 인물이 적으로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열단을 도와줄 것인지 캐릭터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늘 따라오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저한테는 송강호 선배님은 약간 괴물 같은 존재였어요 배우로서 송강호 연기를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의 한계는 무엇일까 어디일까 송강호 보여주는 이정치라는 인물을 쭉 가면서 정말 흥미진진했었어요 김우진은 동료애와 애국심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조합된 인물이에요.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실제 이제 그 김시연이라는 인물을 이제 모델로 했는데 이정출과 어떤 치열한 정말 밀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흥미롭게 그 전개시키는 가장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. 뭔가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, 리더십, 냉철함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 인물이 분명히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 너무나 여리고 따뜻한 무언가를 가진 영혼이 맑은 친구 같은 느낌 액션! 그 전에 연기하면서 다른 작품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배웠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무사히 안동에서 다시 만나자 정말 한 점 부족함 없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땡큐. 실제로도 의열단에 현계옥이라는 여성 의열단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. 너무나 안정적인 연기를 모든 디테일을 다 가지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놀랬고 뭔가 보여지기에는 연약하고 가녀릴지 몰라도 남자만큼이나 뭔가 되게 강인한 매 같다 관찰하다가 먹잇감이 발견되면 번에 석서와 붙이는 거는 정부가 쓰레기니 정부원들을 바꾸셔야죠 그러면서도 영특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 떠오르는 실력자 에너지가 대단한 배우가 아닙니다 김우진을 도와서 같이 큰 임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능글맞고 개구진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뱀 같은 표정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는 배우